제일 큰 권력이 뭐냐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권력이에요. 사람들한테 네가 낮아지고 져주고 그럴 때 네 권력은 강화되는 거야. 근데 그 권력은 속성이 뭐냐면 다 행복하게 해줘. 근데 우리 아기 머리는 컬은 네가 했어? 민영 언니가 해줬어요. 아유, 온갖 여수를 다 떨고. 자, 우리 아기는 본인의 영빛이 어떤 빛깔로 나올 것 같아? 빨간색? 섹시한 여자랑 야망을 인정받고 싶어요. 형 어떤 야망이 있는데? 저 서울 한복판에 한옥 거리를 만들어서 되게 한국적인 미가 넘치는 콘텐츠도 만들고 싶고 남녀노소 오락성 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한국 문화의 힘을 어떻게든 길러서 종전하고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 모르겠어요. 입을 달달달. 이거 얘기하니까 너무 떨려요. 그거를 얘기하는 놈은 누군가? 아이고, 인정 못 받은 아기 얘기하는구나. 너 언니랑 비교당했어, 우리 아기? 잘하면서? 그래도 제가 좀 더 우월한 방향으로 비교를 했던 것 같은데. 네가 더 인정받았어, 엄마 아빠한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언니 이기려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더 잘했어, 언니보다? 네. 그래서 이겼어? 네. 근데 왜 눈은 슬퍼? 이겼는데 왜 눈이 슬퍼?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져서. 어떤 걸?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언니보다. 그거 인정 안 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네. 그냥 이긴 거 공부 하나 붙잡고선 계속. 야, 서영아기는 네 언니는 자신감이 뿜뿜 나와, 어느 부분은. 근데 너는 진 파동이 뿜뿜 나와. 아, 인정을 해야지. 그게 너무 아파. 인정 못 받아서 우리 애기. 너무 아파. 이거야. 난 아무리 잘해봤자 두 번째거든? 그거 봐. 이거 있잖아. 졌어. 졌어. 졌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나 이겼거든? 공부했거든? 뭐 이러고 있어 지금. 졌잖아 우리 애기. 큰 딸이 최고지 부모한테는. 큰 딸이 최고요. 뭐니 뭐니 해도. 미워. 미워도 어쩔 수 없어. 큰 딸이 최고요. 어디 봐봐. 진 아픔. 진 아픔. 빼앗긴 아픔. 그 여자 얘기가 있어. 졌어. 그냥 맨날 너 졌니? 언니한테 힘으로 졌구나. 네. 인형을 뺏기고 울고 있어. 걔가. 다 뺏겼어 언니한테. 싹 다. 진 애기가 울고 있는데 수치스러워서 네가 걔 버렸어. 비참해요. 응. 비참하다고 걔 버렸어. 걔 지네가 울고 돌아다녀. 응? 야, 토끼 인형인데 토끼 귀를 기웠어. 때웠어. 언니가 거기를 찢어갔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때운 애를 이렇게 들고 울고 다녀. 너네 너 지금 이렇게 우는 너. 이렇게 다니는데 수치스럽다 걔 안 봐줘. 아가. 걔를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는데 지금 인정을 안 해. 사랑 못 받는 거 언니한테도. 너 언니하고 말싸움하거나 뭐 싸움할 때 진 거 인정해? 아니요. 계속 대들어. 이기려고. 그 진 여자를 인정을 안 해. 지금도 제 영빛인데 언니가 언급되는 게 열받아요. 네 영빛인데 언니가 언급되는 게 열받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니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거는 뭐냐면 진 마음이 아니야 아가야. 뺏는 마음이야 완전. 언니를 삭제하고 너만 있었으면 좋겠어. 너 옛날에 그런 생각했지? 언니가 없고 나 혼자였으면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했을 텐데.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눈이 얘기하고 있는데 뭘 그래. 언니 저기 없었으면 나 혼자 사랑받았을 거야 막 이러고. 그치? 그 진 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네가 이긴 걸 아는데. 진 거를 인정 안 하니까. 이기고 지는 게 없거든. 어느 분야에서는 지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이기는데. 언니한테 기대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귀여워하는 건 널 더 귀여워했을 거고 엄마 아빠가. 그럴 텐데 네가 그 진 거 하나 붙잡고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 진 여자를. 그래 알았어. 네가 언니가 없으면 네가 사랑 다 받는데. 알았어. 내가 영채님한테 부탁해서 언니를 죽여주지.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언니 사랑도 받을 거예요. 언니도 언니한테 사랑받고 싶은 건 너는 언니도 좋은 거잖아. 자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줄게. 너랑 언니랑 서열을 바꾼 건 어때? 네가 언니로 태어나고 언니가 동생으로 태어나. 그건 어때? 그것도 싫어요. 잘못했어요. 봐봐. 그것도 싫잖아. 왜? 언니가 책임지고 부모님 기대받는 게 엄청 막중하다는 건 네가 알아. 네. 부담스럽고 큰 딸이. 네. 그러면서 너는 다 이익만 취. 이런. 전 욕심쟁이에요. 아가.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진 거를 인정하는 게 손해볼까 봐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해야 네가 사랑도 다 받고 언니도 언니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언니 사랑도 받고 그런 거야. 진 거 인정해야. 걔를 인정을 못하네. 걔가 얼마나 귀여운 애기인데. 저상 우는 애기. 만약에 헤라 엄마한테 동생이 이겨먹으려는 동생과 저상 우는 애기 누가 더 귀엽냐고. 너 같으면 어떤 동생 귀여워? 우는 동생. 그렇지. 저상 엄마 언니한테 졌죠. 이렇게 울면 귀엽잖아. 내가 보호해줄게 이렇게 해주는데 너 그냥 바락바락 대드니까 인정 안 하니까. 걔가 얼마나 귀여운 애기인데. 응? 져서 우는 아기. 져서 왜 울을까? 그게 중요해. 졌다고 왜 울을까? 모르겠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동생이 언니한테 졌다고 앞에서 앙 우는 건 나 아파, 나 슬퍼, 나 사랑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사랑받는 거거든. 그 져서 우는 아기를 인정하면 네가 사랑을 엄청 많이 받게 돼. 너야말로 사랑받으러 태어났어.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랑받지. 앙알앙알 대들면 버림받는 겨. 그러니까 네가 인생이 이제까지 걔를 인정 안 해서 사랑받을 걸 버림받은 거야. 에너지거든. 모든 게 마음파동 에너지. 그 진파동. 그래서 나 사랑 못 받아서 슬프고 서러워 이렇게 딱 인정해버리면 그 파동은 언니뿐이 아니라 다 느끼거든. 널 사랑하는데 네가 막 반항하면서 절대 인정 안 해 막 이렇게 살기 쓰니까 사랑을 덜 받는 거지. 너는 그래서 뭐냐면 귀염둥이로 태어났어. 원래는 그게 네 아주 아주 사랑받는 귀염둥이. 어제 저 민영아기가 너를 이걸 해준 이유를 알겠다. 제가 공주 컨셉이잖아. 근데 너는 자체적으로 그냥 공주야. 엄마 아빠한테 공주 대접 받았어. 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지. 네. 근데 이제 언니한테까지 받겠다고. 근데 언니한테 받으려면 진걸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 공주라 이게 진걸 인정을 인정해야 언니도 이뻐해 줄 텐데. 알아들어? 걔를 인정해주면 너는 엄청 사랑받는 귀염둥이야. 그래서 어떤 이렇게 힘이나 네가 말하는 조금 전에 야망 그런 거로 이루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널 사랑해서 도와준 그거로 이루어. 그러니까 권력도 똑같은 권력이 아니야. 너에게는 이렇게 지배욕이랄까 이런 게 거의 별로 안 나와. 그래요? 내 있는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착각을 해, 애고는. 항상. 응? 서영이한테 좀 있지. 큰 딸한테 많이, 큰 장남, 장녀한테 많이 있지. 왜? 거느렸잖아, 너를. 설상. 그게 나오지. 전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대통령 왜 되고 싶었어? 막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되는 것도 거절하자는 거지. 네. 언니가 되는 것도 거절하는데 부담스러워서. 네. 대통령은 안 돼요. 네가 그게 봐. 그 아기를 인정 안 하니까 헛꿈을 꾸는 거야. 그 아기를 인정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 어떤 걸 원하고 어떤 여잔지. 그 애기를 버리니까 진 애기를 버리니까 헛꿈을 꾸는 거야. 넌 대통령 되면 하나도 안 행복해. 언니도 되는 게 싫어. 절대로 책임지는 거 싫고 사랑만 받고 싶은데. 그게 무슨 대통령을 해. 대통령은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야. 욕먹는 자리고 책임지는 자리고 엄청 무거운 자리야. 거기 가서 청와대 그 큰 건물 보고 밥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많다고 좋다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시밭길인 걸 알아야 돼. 거기서 먹는 밥은 그냥 꽁보리밥 밖에서 먹는 게 남겨. 모든 그냥 나라의 대소사를 그걸 모르면 나중에 고통받는 거죠. 엄청 거기가 아프고 힘든 자리인데 책임지는 자리는 다 그런 거야. 근데 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영양도 안 나와. 숨도 못 쉬어 너는. 알아들어? 네. 근데 그 여자를 인정 안 하니까 이렇게 헛꿈을 꾸는 거야. 걔를 인정하면 그 앙 우는 애기. 사랑받고 싶어. 아 이렇게 우는 아기. 귀여운 아기. 그럼 전 나중에 무슨 일 해요?
어떤 일 하고 싶어, 그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자, 우리 애기가 그렇게 뭐 하고 싶다고 머리 떼글떼글 굴리는 건 일단 내려놔. 네. 네 아픔을 먼저 인정하고 마음을 봐야 되는데 지금도 그 여자 인정하라니까 걔는 버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자꾸. 자,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해? 네가 되게 행복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그치? 네. 그러려면 네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여자를 인정해야 돼. 그 아픔에. 되게 슬픈데 져서 비참하다고 느끼지만 거기에서 그 비참함이 뭐야? 되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야.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아서 비참한 거지. 그리고 되게 되게 사랑하는데 언니를. 네가 사랑해. 어떻게 보면 너는 언니가 너의 우상이야. 그걸 인정 못하지 너 지금? 네. 그걸 잘 봐. 너 언니 쫓아다녔어? 안 쫓아다녔어? 쫓아다녔어요. 그거 왜 쫓아다녀? 네 우상이니까 쫓아다니지. 언니 네. 흉내내고 따라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봐. 근데 얄미워서 언니가 내 엄마 아빠 사랑 뺏어간다고 얄미워서 경쟁심 느꼈던 것뿐이지 언니가 우상이었다고 너의. 알아들어? 그리고 언니가 너를 지배하고 막 혼내킬 때 막 앙아랑을 대들었지만 속으로는 언니가 강자라고 느끼고 있어. 네. 그래서 언니가 나 괴롭히지 말고 나 보호해주지 이렇게 생각해.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악 우는 애는 누구야? 언니를 사랑해서 사랑받고 싶은 아기. 귀여운 아기. 자, 여기 애니메이션 네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속에 어떤 아기가 언니한테 처맞고 아하 이러고 토끼 인형도 이렇게 다녀.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워요. 귀엽지. 걔 비참한 애야, 귀여운 애야. 귀여운 애야. 근데 너는 그걸 비참하다고. 되게 귀여운 애야. 사랑보다 이러고 다니네. 걔가 너야. 걔를 왜 버려? 엄청 귀여운데. 걔를 인정만 하면 엄청 귀여운데. 걔를 인정 안 해주고 버티면서 무시하고 살기 쓰면서 덤비니까 안 귀엽지. 걔 엄청 귀여운 애야. 네. 걔가 어떤 애냐면 이렇게 화장한 애. 사랑받겠다. 이렇게 진주로 벨트도 하고 이렇게 팔찌 걸고 그러네. 그리고 혜라 엄마 앞에 앉아서 눈 반짝반짝하면서 혜라님 전 어떤 일이에요? 이렇게 묻는 애기. 세상 사람한테 다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기. 엄청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엄청 주고 싶은 아기.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아기. 그 아기야 걔가. 걔를 버리면 너는 껍질이야. 아무것도 없어. 걔를 사랑하는 거야. 언니도, 엄마, 아빠도, 혜라 엄마도. 근데 걔를 버리니까 네가 맨날 사랑 못 받았다고. 어? 사랑받겠다고 계속 머리를 공상하지. 일단 가족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언니, 엄마, 아빠. 네. 그리고 혜라 엄마랑 여기 도반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나야 네가 그 에너지를 딱 흡수해서 힘이 세져서 다른 사람의 사랑도 또 받고 그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네가 무슨 서울 거리에 한옥 문화도 만들고 이런 역량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언니 사랑도 하나 획득 못하면서. 네. 야, 대통령도 네가 대통령 되고 싶은 건 딴 게 아니야. 투표로 되지? 네. 온 국민의 사랑받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야. 네. 사랑받고 싶은 거라고 알아들어? 네. 대통령 되면 다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봐봐,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엄청 이상한 거지? 사랑만 받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려면 먼저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주변 사람들한테, 그치? 네. 그러다 보면 사랑받다 보면 그 사랑을 주고 네가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에너지는 서서히 커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태, 똥강아지 상태에서 대통령 되냐? 그렇지? 네. 근데 자꾸 머리는 어디로 가? 어떤 일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광화문 거리에 뭘 줘야 돼? 자꾸 이러잖아. 사랑받는 여자가 안 되고. 응? 그 애기 인정하기 싫어서, 진애기. 진애기 귀엽지? 네. 걔가 너란 거 인정돼 이제? 네. 너 언니한테 졌지? 네. 자, 내가 언니야. 졌다고 얘기해봐. 나 졌어. 언니가 내 토끼 귀 빼먹었어. 나 슬퍼 내 토끼. 나 졌어. 혜리야, 내가 네 언니잖아. 언니인데, 언니니까 당연히 내가 이겨야지. 너 내 동생 맞지? 응. 져줘서 고마워. 응. 아까 토끼 귀는 언니가 고쳐줄게. 진짜? 응. 새로 사줄게 언니가. 응.
하고 이뻐라. 나한테 져주니까 넌 내 동생이지. 이렇게 사랑받아야 돼. 네. 안 비참하지 이제? 네. 걔가 너라고 인정하니까. 예쁜 아가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줘. 그게 얼마나 예쁜 마음인 줄 알아? 져주는 건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란다. 아가 얼마나 아팠어. 져서 앙앙 울면서 졌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너를 혜리가 버렸지? 수치스럽다. 네가 얼마나 이쁜 아기인데. 져줄 수 있는 아기, 져줘서 상대를 높여주는 아기는 너무 이쁜 아기지. 세상을 다 행복하게 하는 아기란다. 아가야, 너는 세상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져줄 수 있거든. 기꺼이 져줄 수 있거든. 사람들이 널 다 사랑할 거야. 그리고 져서 아픈 아기들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단다. 너 얼마나 아팠어? 지느라고? 져줘서 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할 수 있지. 우리 애기. 넌 아주 이쁜 아가야. 엄마가 인정해 줄게, 우리 애기. 엄마가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한다. 아가야. 세상에는 지는 걸 싫어해서 져주지 못하지 다. 져준 마음, 아픈 마음을 인정을 하면 그 아기들이 다 품을 수 있고 져주면 져주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아기를 완전히 인정하면 네가 져주게 돼. 자, 져준다는 게 여러분은 참 이게 큰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져줘요. 큰 인물이 될수록 져줘요. 혜라 엄마가 꼬맹이 스승이 할 땐 절대 질 수 없었어. 왜? 제자가 와서 바락바락 대들면 네가 어디 응? 건방지게 스승을 이겨!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내가 사랑을 알게 되고 제법 이렇게 스승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져주지요. 이 절대 져주면 안 되는 아기들 같은 경우 몇몇 아주 독한 애고 빼놓고는 다 져줘요. 져주면 그거 고마움을 알아. 엄마가 져준 걸 알고 아기들이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돌아와. 그게 엄청 큰 사랑이야. 부모가 이겨 자식이 이겨. 자식이 이겨. 부모가 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져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돼서 깨달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 민주아기 같은 경우. 왜? 사랑하니까. 내가 이겨줘야 돼. 그래서 쟤를 꺾어줘야 행복해지니까.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 근데 너는 지금 져주지 못하는 게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너만 사랑받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일단 져주는 걸 배워야 돼.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이기는 법을 배울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져주는 게 사랑이면 져줄 것이고 이기는 게 사랑이면 이겨줄 거야. 그걸 하면서 사랑 주는 법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그게 엄청 큰 사랑이 돼. 엄청 사랑받고 사랑 주고 어른이 되는 거지. 진짜 진짜 어른. 아가 알아들어? 네. 어떤 일을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런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크게 돼. 하지만 이기심으로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도 이기심으로 한다면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네 꿈이 크잖아, 그치?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이 어떤지, 네 마음이 사랑인지, 얼마나 큰 마음인지부터 봐야 돼. 아가, 알았어? 그 아기를 인정해야 큰 마음이 되는 거야. 너는 그 아기가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비참하다고 하지만 혜라 엄마 눈에는 그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아기를 쓸 수 있을 때 커지는 거야. 그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지는 마음은 다 싫어하거든. 기꺼이 져줄 수 있을 때. 너는 언니를 지배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언니한테 져줄 때 언니는 너무 행복해. 너랑 있으면 우월감을 느껴. 네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엄청 필요하고 널 사랑하니까. 너를 네가 떠날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렵지.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해주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진짜 강자야. 이제 알겠어? 네. 너는 그런 권력을 쓰는 사람이야. 너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윗사람도 너한테는 아 그래 해리 말은 들어줘야지. 그렇게 돼 여러분. 우리 마스터 아가 중에도 그 지배력을 나한테 행사하는 아기가 있다니까. 얘가 없으면 내가 무서워. 얘 나 버리고 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얘가 없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냥 내 앞에서 내 마음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바락바락 이겨먹고 막 하나도 안 져주고 막 그러면 사랑은 하지만
마음이 덜 아파요. 그리고 막 그 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진 않아. 근데 막 나한테 다 져주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내가 얘가 없으면 너무 서운하고 재미가 없을 텐데.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약해져. 웬만한 거는 그래 이렇게. 응?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제일 큰 권력이 뭐냐 하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권력이에요. 그때 어떤 마음도 구사해야 사랑하는 거야. 언니를 이겨먹는 게 이기는 게 아니야. 언니가 널 사랑하게 만들면 네가 이기는 거야. 왜? 끝내는 너 떠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그치? 네. 이제 알겠지? 그 지는 네. 애는 이제 막 져주는 거야. 그러면 언니는 좋아. 내 동생이지? 이러고 나중에 막 지켜주고 네가 잘못될까 봐 막 감싸주고 동생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아가? 그건 알지? 네. 그러니까 네가 언니 안 하려고 하잖아. 네.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나면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회사에 가든 어느 조직에 가든 윗사람과 아랫사람한테 신망을 다 받아 사랑을. 그럼 그게 권력이야. 네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가 세지고 출세하고 네가 원하는 걸 하게 돼. 네가 아직 20대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네가 꿈꾸는 그런 거는 40, 50은 돼야 하는 거지. 네. 그때까지 네 인격 도야가 먼저인 거야. 알아들어? 네. 그 아기를 인정해야지 사랑도 받고 큰 사람 되는 거야. 이제 됐지? 네. 그래서 그 아기의 빛깔. 코랄과 핑크의 중간. 아주 화사한 핑크인데 코랄과 핑크의 중간 정도 된 그 색이에요. 고색하고 네. 요 펄 반짝이 있지? 네. 반짝이. 반짝이 색깔. 금빛과 은빛과 이렇게 무지개 레인보우로 반짝반짝하는 반짝이가 네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사랑받을 거니까. 어디 가나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아기 할 거니까. 그게 네 권력이야. 너는 좀 결이 달라. 현정아기 같은 경우는 진짜 파워, 권력을 쓰는 아기가 속에 있는데 너는 그게 아니야. 말하자면 그건 맞췄어. 섹시한 여자라고 그랬나 네가? 네. 요염한 여자, 그치? 네. 네 속에 그런 약간의 양귀비 비슷한 아기가 하나 있어. 그래서 어머! 좋아? 네. 여자도 홀려, 약간. 그거를 써야 돼.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잖아. 너 그거 이미 쓰고 있어, 걔가. 졌다고 울면서. 네.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쳤지, 언니야. 네. 언니야, 나 때렸어, 이렇게. 남자한테도 넌 그걸 쓰게 될 거야. 수치스럽다고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네. 유혹한단 말이야. 꼬셔. 약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사랑받으면서 권력을 권력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딱 쓰는 거지. 너의 권력은 그거야. 네. 그래서 니네 집에서 아마 권력은 네가 제일 강해. 네. 그 서영이는 영양가 없이 책임만 엄청 지고 언니라고 혼나기만 집도 혼나고 사랑은 얘가 혼자 다 받고 엄청 뺏는 언니가 네. 걔를 딱 인정하면 더 뺏을 수 있어. 좋지?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아? 네. 사람들한테 네가 낮아지고 져주고 그럴 때 네 권력은 강화되는 거야. 근데 그 권력은 속성이 뭐냐면 다 행복하게 해줘.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남이 날 사랑하면서 말 들어주면 인생이 제일 행복해. 혜라엄마한테 하듯이 누구를 미친 듯이 사랑해봐. 권력을 가져. 왜? 사장님을 막 혜라엄마 좋아하세요? 나 사장님 너무 좋아. 나 우리 사장님 빠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장님 뭘 좋아해? 우리 사장님 커피 취향 막 이런 거 외우고서 막 해주고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안 좋아하나? 좋아하지? 네. 그러면 뭐든지 다 들어줘요. 이게 권력인 거야. 근데 권력으로 지배당한다는 것도 못 느끼고 지배당해. 얼마나 행복해. 서로 행복한 거지, 그치? 우리에게는 네. 그 파워가 있어. 네가 말하는 권력이 그거야. 네 생각과는 다르지만. 네. 그리고 그 요염함도 있고. 그 여자. 네. 알았어, 아가? 네. 마음에 들지?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너의 크리스탈은 이런 붉은색, 핑크 쿼츠인데 색깔이 좀 진한 게 맞아, 너는. 흐린 거보다. 진한 핑크하고 펄이 들어간 거는 다 맞아. 펄 들어간 네가 약간의 동아틱하고 현실감이 좀 떨어지니까 요새 그게 좀 부족하니까 뭘 봐야 되냐. 황토색 돌 있어. 땅을 네. 의미하는. 거기에 이렇게 펄이 가미된 크리스탈이 있더라고. 하여튼 이름을 모르겠어. 해나 엄마가. 이렇게 약간 목성같이 생겼더라고. 황토색 땅을 의미하는 그 색깔에 펄이 들어간 게 있어. 그 펄. 그러면 그거를 하면 그게 돈의 의미도 되고 그렇게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거에 의미도 되고 그 현실감각을 갖춰야 되니까 그게 또 유용할 거야 우리. 자 어때 너의 아기가?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지? 네. 다시 떠올려봐. 막 이 토끼게 물어뜯고 울고 있네 이게.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워요. 귀엽지. 걔가 너야. 사랑스러운 아기. 그러면서 지배해.
애기처럼 지배하는 거야. 애기가 지 얼마나 지배해. 엄마 아빠를 앙 한번 울면 엄마 아빠 쫓아오지. 그치?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약자니까. 그 약자를 인정해서 너는 지배를 하는 거야. 권력을 갖는 거야. 아니 우리 애기? 네. 하고 귀여워라 우리 애기. 아가야, 저주는 너를, 약한 너를 인정하고 사랑한다. 너의 약자가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을 거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네 꿈을 이루어줄 거야. 아가. 그 아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를 인정해라. 버리지 말고. 알았지? 네. 오야. 자, 헤라 엄마한테 그 아기가 한마디 해봐. 엄마, 응? 사랑해요. 오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걔가. 엄마, 나를 인정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까지 버림받고 아팠는데. 나를 훌륭하다고, 세상 사람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느꼈는데 이제 그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고 이쁘지 우리 애기. 하고 이쁘지. 자, 혜라 엄마 눈 보니까 너 사랑하는 거 느껴져? 네. 봐, 이제 딱 봤지, 그치? 네. 예전에는 혜라 엄마가 사랑해줘도 걔를 사랑하는 거니까. 네가 걔를 버리니까 어때?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훅 들어오는 게 없었어. 네. 근데 지금 들어오지? 네. 엄청 귀여워하는 게 보이지? 네. 어, 똑같은 눈인데? 걔를 인정하니까 보이는 거야. 네가 걔를 많이 인정하면 언니와 엄마 아빠가 변해. 특히 언니가 너를 되게 잘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거야. 알았니? 네. 그럼 너랑 언니는 자매로 태어났는데 이게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 둘의 협동 정신이 있더라고. 어, 그래요? 야, 경매 라방에서 아. 협동해서 엄마 엄마가 희자 아기가 엄마잖아요.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걸 이렇게 컨택하면 이 두 아기가 미친 듯이 뺏어. 엄마 준다고. 엄마 사랑하는 건 둘이 같이 협동하더라고. 그때만큼은. 둘이 막 싸움 박질 하다가 엄마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 둘이 막 너무 귀엽고 이뻤어. 그래서. 니네 둘이 엄마한테 막 잘해주니까. 협동하잖아. 시너지 효과가 있어. 둘이. 힘을 뭉치면 못할 게 없고 니네가 세상 사는데 엄청 위안이 될 거야. 언니랑 척을 지면 어떻게 돼? 네가 아프고 힘들 때 위로받을 데가 없지? 네. 서로 용기 주고 언니가 막 힘들어하는 거 얘기 들어주고 같이 막 욕도 하고 흉도 봐주면서 언니 힘내 막 이렇게 해줘야 돼 네가. 알아듣지 아가? 네. 그럼 얼마나 세상 사는데 힘이 날 텐데. 알았지? 네. 미야. 감사해요. 미야. 사랑해요 혜라님.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사랑해.